먹어. 여러분, 오늘은 케이크 먹방을 할 거예요. 카페에서. 비엔나 카페 하고 있어. 뭐 먹지? 그럼 일단 추천해주신 대표 메뉴를 먹어봐야겠죠? 이제는 종류별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일이 커졌어요. 이 카페 대표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장소만 조금 카페 가서 촬영해도 되냐고 한번 여쭤봤는데, 본사에서 직원분들이 나오시고 케이크도 준비해주시고 나는 이런 먹방을 생각했냐. 갑자기 일이 너무 커졌어. 옛날 커피하우스 대표님,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본사에서 직원분들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외관상은 이쁘고 그냥 딱 공부하기 좋은 카페? 커피 위에 에스프레소를 물을 섞은 다음에 수제 휘핑크림을 올린 거고요. 네네네. 쉽게 말씀드리면 사과의 사과의? 네. 아, 섞어서 먹는 거예요? 네네. 와, 난 이게 제일 궁금해.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룸메로 같이 먹을 거예요. 혼자 이거 다 못 먹어가지고. 프리미엄 아메리카노와 일반 아메리카노. 일반부터 먹어봐요. 확실히 얘가 조금 산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제리가 먹는 치즈케이크 같죠? 단면은 나 이거 페북에서 봤어. 이거 그 페북에서 나온 그 치즈케이크잖아요. 대박이다. 와. 아니, 나 이거 페북에서 보고 이거 만들어 먹어야지? 이거 한번 촬영해봐야지 했는데 이게 여기 거였구나. 안에 보면 약간 잼 같았잖아요. 이게 크림이 아니라 무슨 잼인데 얘가 약간 새콤해가지고 맛있어. 여기 봐. 되게 맛있다.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는 뭔가 시나몬 맛? 이거는 홍차 케이크. 맛있다. 시나 홍차 맛이 아니야. 은은한 홍차 맛? 대표 비엔나 커피.
형의 위에 크림이 크림 있거든요, 여러분. 위에 크림이 입에 닿으면서 이제 커피랑 같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진짜 진짜 먹어봐, 맛있어. 근데 케이크를 원래는 한 번에 많이 못 먹거든요. 왜냐면 너무 단데 이거는 자극적인 단맛이 아닌데 약간 좀 건강한 맛? 자몽 케이크. 왜? 이것도 맛있어. 얘는 상큼해. 아 진짜? 상큼한 게 너무 좋아. 얘는 상큼해. 홍차 밀려 났어. 자몽 케이크야. 지금 현재 3등이 자몽 케이크고 4등이 홍차 케이크. 블루베리 케이크. 자몽 케이크랑 비슷한데 자몽 케이크가 더 산뜻하고 상큼해요. 난 적당히 상큼한 게 좋아. 근데 건강한 맛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자몽 케이크 좋아하실 거예요. 여기 케이크 크기가 저번에 커가지고 케이크 원없이 먹는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하나 건드리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못 건드리겠어. 이거는 치즈케이크는 진짜 이거는 배워가고 싶다. 지금 케이크를 11조각 주셨거든요. 그 중에 치즈 초코는 싹 다 먹었고 페이스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골고루 맛보려면은 처음부터 다 먹는 게 아니었어. 너무 배부르게 먹었어요. 오늘의 원픽은 치즈케이크입니다. 그럼 오늘의 원픽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집 가서 싸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싱크게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싱크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짜잔. 네, 싸가지고 저는 이제 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장님한테 드린 얘기인데 저 아까 촬영하고 있을 때 회장님도 오셨었대요. 나 진짜 몰랐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좀 꾸미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진짜 안녕. 빠이빠이.